요한복음 19장 성경을 찾으시겠어요? 1절로부터 조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려다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아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고난받은 건 우리가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고난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알고 정말 무수히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요한복음 1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볼 것인가. 그런데 주님이 딱 주신 제목이 예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 예언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은 그냥 잠깐 어떤 한 사람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7절에 모세오경 율법서와 그 다음에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53장 3절로부터 5절까지만 주로 많이 다루시는데 우리 8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당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버려진 자 같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바로 우리 그의 백성인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일을 겪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졌다라는 사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이 예언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그 태초라는 단어를 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태초에 시작이 되면서 바로 하나님은 그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죠. 구원의 시작을 계획하신 대로 예언하셨고 예언을 성경 말씀에 예언을 하셨다. 근데 그 예언대로 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또 예언하고 그리고 그대로 오셨다. 그런데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은 무엇을 위한 예언이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왕이 되심을 예언하시는 거였다라는 것. 왕이 되심. 왜 여기서 왕이 되심을 굳이 예언을 해야지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장 우리 읽었던 2절, 3절 말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한 왕권의 회복이다. 성경의 길라잡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들으셨고 아신다면 사단의 반역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 사단의 반역은 뭐에 대한 반역이냐면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사단이 자기 자신도 왕이 되겠다라는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왕이 되겠다 도전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이 아담을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버려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 인류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서 인류의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의 다른 이름이 세상 임금입니다. 임금, 그럼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담 하나를 놓고 사단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지는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되어진 이 인류가 아담의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사망에 놓여져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지배자인 마귀를 사단을 임금으로 모시는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죄의 종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아담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했는데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을 했고 아담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종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왕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한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만유의 왕이 되시는 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이루어진 것이 아담의 회복이죠. 아담의 회복은 바로 죄의 종이 되어졌던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되도록 회복하는 거예요.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런 단어로도 성경에 쓰여 있죠. 그것은 바로 아담 안에서 인류가 다 죄의 종이 되어졌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해서 인류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고 사단을 또는 마귀 세상 임금을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왕권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굉장히 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이 예정된 고난이고 그 예정된 고난을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 속에 바로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이 왕의 개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예요. 엄밀하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들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유대인은 바로 믿는 모든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왕권을 회복해서 고난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4절에 빌라도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는 사람 앞에서 빌라도가 공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한 것 같이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죄인과 같이 지금 빌라도 법정에 쓰게 되었지만 사실상은 그는 죄가 없는 분이셨다. 자,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너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한다라는 이 말은 만유의 왕이 되어지시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만유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관을 우리도 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 죄악만 사해진 거,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속한 자이면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 고난을 통해서 회복하였지만 순종을 통해서 왕권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거기 9절로부터 써져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이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바로 그 왕권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기억을 해놓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왕권이 회복이 됐고 순종을 통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시각으로 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계획한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육적인 시각으로 보고 죽였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의 수하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못 박으셔서 그랬더니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다시 또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은 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그들은 알아보질 못했죠. 왜? 육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을 보니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 육적인 모습으로 우리 보면 우리가 어디 뭐 그냥 부족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죠. 뭐. 근데 주님은 육적인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되 그 계획하신 이가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우리 눈에 보기에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와 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또 가시 면류관에 써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고난을 예언하셨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아니고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유대인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분을 내며 못 박으라고 했느냐.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니까 쓰지 말라고 말하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우리는 그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온 메시아는 이 나라를 모든 그 식민지에서부터 회복시키고 그 태평성대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 왕의 시대에 가졌던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정말 그들이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지 이렇게 보잘것없고 흠말것도 없고 그냥 아무 힘없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저 사람은 우리의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예언이 됐나 보겠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유대인들이 의심할 만하죠.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가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이 이미 죽고 난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인데 다윗이 그들 중에 왕이 다시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대 지파 중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의미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열두 지파를 통합해서 왕이 된 첫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세워서 그들 중에서 왕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파가 다 연합돼서 한 나라로 세워진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민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이루실 자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육적인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육적인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항상 사람들은 육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풉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풀어도 그 상황에 처한 그 시대에 처했을 때 그 시대에 맞게 그것을 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했던 이 에스겔의 이 예언이 오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한 것 같이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언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상고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상황에 처해진 일들 그런 것들을 육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셨던 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굳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되었느냐라는 거죠. 왜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당하신 걸 이사야서 53장 우리 3절로부터 읽었잖아요. 왜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그가 슬픔을 당한 거는 우리를 슬픔에서부터 건지기 위함이고 인류의 인생들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그분이 다 골라서 담당을 하신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러한 것들을 당할 것을 또 육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들을 또 육체가 가난함으로 고통을 받을 것들을 다 그분이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그 고통을 당하면서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게 정해진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 거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그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을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그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잠잠한 양같이 그냥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이 속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느냐 하면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은 창세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계획되어져 왔던 그리고 말씀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치 없는 것을 여기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에 이 말씀은 또 우리 마태복음 27장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수님이 은 30에 토기장이인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팔려서 죽으시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 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언대로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정하신 뜻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입에서 찬송으로 얼마나 울려 퍼지십니까? 얼마나 그가 그 흙찢기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 고통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그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걸 찢지 말라. 누가 얻나 제비 뽑자. 그런데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은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셨는데 그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이 나눠져서 제비 뽑게 하는 것까지조차도 예언되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된 말씀이 우리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개만 제가 골랐어요.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다. 나를 보는 자는
사람들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또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 말씀,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궁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할 때 그들이 쓸개 탄 물을 갖다 찍어서 예수님 앞에 마시게 하죠. 자, 시편 109편 2절에서 5절, 그들이 악하니까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자,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당하시는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한테 비방받고 조롱받고 비웃음 받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비방받고 수치와 농역을 당하는 일들, 세상에서 근심받는 일들, 불쌍히 여겨지는 일들, 악한 일과 거짓된 입들이 나를 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는 일들, 나를 대적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그 몸에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당할 때 마음 아파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근심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고난과 비방과 능욕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말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아멘. 우리가 땅 가운데서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밀락같이 심령이 녹아져 버리는 일 일어나는 거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 같이, 혀가 진짜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이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었던 적이 있으셨는지, 이와 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고통, 처절한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일을 그 몸에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가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 성경에 써지는 거 한 번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정말 내가 이와 같이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고 내 심령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고통받는 건 그대로 받고, 누가 나를 갖다가 조금만 욕만 해도 두루루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하고, 조금만 내가 못 참을 일만 생겨도 그냥 분을 내서 이기지를 못하고, 그렇죠? 조금도 누구에게 어떤 소리도 듣고 싶지 아니하는 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건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처절할 정도로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권세로 왕권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가셔서 죄의 값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왕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회복, 곧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세워지는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고 마귀는 완전히 진멸을 받아서 힘을 상실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오른팔로 천지를 다스리는 왕권으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다 복종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스스로 버릴 권세를 가지고 버리신 것이고 또 부활하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다시 얻을 권세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 받았노라.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정되어지고 예언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이 예정이 바로 에베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 바로 셋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왕권 회복, 아담의 회복, 사단 마귀 진멸이라고 표현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물이 한 왕권, 하나님의 왕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모든 영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통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정되었던 거고 예언되어 왔던 일이라.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정된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시죠? 이 고난은 예정된 고난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되도록 뭐가 이렇게 자로 재듯이 맨날 매달 며칠에 하나님이 너는 이 고난을 당하라 예정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에 동참되어지도록 예정되었다라는 이 말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이 고난을 받기 위한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냐면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고난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아직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그 왕권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난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새 언약, 무슨 언약? 복음, 새 언약이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의 중보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중보자가 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율법 때에 범한 죄에서 율법의 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의 값을 요구하는데 그 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주셨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에 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니 우리도 보좌에 앉으셔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고난은 누구와의 싸움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둠과의 접전이었죠. 사망 권세자와의 접전이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율법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게 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참나마다 말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 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오셨을 때 어두움과 접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빛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인자로 우리와 같은 죄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고통당하시고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에서 속량해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은 곧 어둠과 빛의 싸움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산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누구와 싸워야 된다라는 거야. 어둠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어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려면 그게 고난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어둠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빛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빛에 속한 믿음으로 살려니까 죄에 속한 죄성을 쫓아내야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왕권의 지배를 받으려니까 영광의 기업을 받으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려니까 내 안에 없어져야 할 죄와 싸우는 고난이 내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다른 고난은 또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빛을 나타내는 자로서 살려고 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가만두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고난에 넘어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지금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이면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의 몸이 되어지고 그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의 나라, 그의 백성이 되어지려면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고난이에요. 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내 죄성을 잘라버리고 죄인의 옛 습성, 죄인의 옛 습성, 옛 생각, 마음 이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 잘라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고난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야지만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이것이 고난이 고난이 되겠어요? 고난이 고난이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스스로 택해서 가면 고난이지만 고난이 아닌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이것을 그냥 가는 거니까 내가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 고난을 짊어질 것을 예언해 오셨고 예언대로 다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이 은혜 안에 살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고난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내게 있는 은혜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나에게 이길 힘을 줘요, 안 줘요? 힘을 줘요. 보는 시각을 바꿔버리시고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버리시고 또 가졌던 마음을 바꿔버리시니까 마음이 바꿔버리고 생각이 바꿔져 버리면은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면은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이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 고난이 왜 나한테 허락이 되어졌냐? 바로 영적인 빛과 어둠의 전쟁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내가 빛과 어둠의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한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왕권을,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럼 이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세상 임금과 싸우기로 작정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싸우기로 작정되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 있는 동안에 그 싸움은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말씀 안 먹고 어떻게 믿음 안에 거하게 해서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믿음 안에 거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거는 매일매일의 싸움 속에서 매일매일의 내가 당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으로 평강하고 믿음 안에서 안식하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은혜 속에서 계속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상태가 믿음 안에 사는 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축복과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고 순종함으로 그 왕권을 회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순종해라는 말을 그냥 무조건 그 말에 그냥 복종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내 주위의 가족들, 친지 또는 주위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생육,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확산되어지는 번성의 역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에게 순종할 때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이 되어져 왔는데 그 모든 것들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구구절절히 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신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가 그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무엇으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전도가 내가 말로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전도직 뿌리고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로서 나타내는 자가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치고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만 뭐가 나타나냐면 내 안에 있는 왕권이 나타나요. 내 안에 있는 왕권은 무엇을 이루어요? 사단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기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사단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또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그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안에서 바로 하늘의 생명의 권세인 왕권이 나타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고난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고난, 순종 이런 단어 많은 단어 들었지만 그것들을 지금 다른 식으로 주님이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왕권을 나타낸다. 고난이 바로 이 어둠의 영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구약 전체를 다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었고 그 예언되어져 왔었던 대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고난을 다 당했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주신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어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는 멍에는 고난은 가볍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당한 고난이 왔을 때 그냥 믿고 은혜 속으로 뛰어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없이 우리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 고난이 없이 간다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내가 아직은 세상에 많이 젖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죠. 은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은혜가 저 안에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와, 그 예언되어졌다라는 거 예정되어졌고 예언되셨고 예언하신 대로 그걸 이루셨고 그것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그 영광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당신이 가진 그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다. 엄청난 거잖아요. 이것이 은혜가 되셔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유.